카페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세요? 만남과 이별? 아니면 차 한잔의 여유? 요즘엔 카페 모습도 참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얘기하러 자주 와요. 카페 분위기가 좋아서 자주 오게 된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를 찾으러 옵니다. 주인의 개성이 마음껏 펼쳐지고 손님들에게 제대로 취향 저격당한 감성 카페들 함께 구경해볼까요?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청주시 수곡동 골목 모퉁이에 주택을 개조해 만든 작은 카페가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오밀조밀 정겨움이 묻어나는데요. 이곳은 자매가 함께 운영하는 카페라는군요. 이제 주택 쪽을 알아봤는데 근데 이 주택이 코너인 장점에 비해 실내는 되게 좁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곳곳에 창들을 내고 방문도 다니기 쉽게 최대한 트고 방과 방 사이의 벽도 허물고 그래서 기본적인 이 집의 골조랑 느낌은 살리되 저희 자매만의 뭐 소품이나 가구로 포인트를 주어 인테리어 하게 되었습니다. 청주 토박이 자매의 디자인 카페로도 입소문을 타고 있다는데요. 미술을 전공한 언니와 맛있는 디저트를 만드는 동생의 감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원래 저의 꿈이었는데 이 공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정보가 많이 없고 그래서 언니에게 많은 조언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같이 이 공간을 만들어가면서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낡은 주택을 지금의 모습으로 바꾸기까진 우여곡절도 많았다는데요. 꿈을 이루고 싶은 열정이 밑거름이 되었다곤 해도 두 사람의 생각을 좁히기까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제 깔끔함을 추구하는데 동생은 아기자기한 스타일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작은 소품들 막 여러 개 놓고 하는데 저는 되게 그게 좀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가끔은. 그러니까 그런 생각 차이가 좀 컸죠. 카페 문을 연 지 어느덧 1년. 커피와 디저트를 담당하고 있는 동생 나영 씨는 자기만의 카페를 갖기 위해 그동안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는군요. 저는 원래 미술 전공을 했는데 이제 바리스타의 꿈을 꾸면서 이제 제가도 같이 전문적으로 배우게 되었어요.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서부터니까 거의 6, 7년은 준비한 것 같아요. 고뇌와 배움의 시간이 길었던 만큼 디저트를 만드는 것이 행복하다는 나영 씨. 그런 만큼 디저트에서 특히 발군의 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네모구마는 고구마 파운드인데 겉에는 화이트 초콜릿이랑 아몬드로 코팅해서 달달하면서도 고소하게 드실 수 있는 디저트입니다. 고구마 파운드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크림 라떼라고 하는데요. 단호박을 넣어 만든 크림 라떼와 네모 구마. 이 카페만의 시그니처 메뉴라고 하니 잠시 눈으로 남아 즐겨보시죠. 분위기 좋은 창가에 자리를 잡은 손님들. 주문한 메뉴가 나오자 사진 찍기 바쁜데요. 눈요기가 끝난 다음 드디어 맛보기 타임. 단호박 크림이랑 커피랑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뭐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고 이 카페에서만 맛볼 수 있는 시그니처 메뉴다 보니까 되게 더 특별한 것 같아요. SNS를 통해서 오게 됐는데 오니까 좀 여유로운 분위기인 것 같아서 커피랑 디저트랑 같이 먹으니까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손님들이 빠져나간 조용한 카페. 자매는 또 일 이야기로 진지한데요. 때로는 티격태격. 때로는 의기투합하며 자신들의 미래를 개척해가는 자매. 이들의 꿈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처럼 동생과 같이 나이 먹어도 40에도 60에도 같이 사이좋게 일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언니랑 사이좋게 일하면서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집처럼 편안히 쉬면서 힐링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카페로 오래오래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카페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사장님 사랑해요. 싫어요. 먹거리, 즐길거리 많아서 청주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율량지구. 그 중에서도 차별화된 전략과 독특한 분위기로 젊은이들에게 인기몰이 중인 감성카페가 있습니다.
요즘 각박한 현대인들의 삶에 저희가 제주도라는 편안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로 다가가서 저희 카페에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사소하게나마 평온과 위안을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런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청주 속에 제주라는 별명이 붙은 카페. 부드러우면서도 아름다운 조명과 자연스러운 채광이 돋보이는데요. 공간 활용이 잘 돼 있어 셀프 기념 사진을 찍기에도 손색 없을 정도입니다. 이 외부 공간은 내부와는 다르게 정말 제주도의 휴양지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원두막과 나무들을 배치했고요. 정말 날씨가 좋을 때는 저희 천장이 열리거든요. 천장이 열린다고요? 네. 그럼 한번 보여줄 수 있으세요? 네, 보여드릴게요. 이 카페만의 소소한 서프라이즈이기도 한데요. 자칫 답답할 수 있는 공간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하늘을 직접 만끽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매력적입니다. 되게 도심 속에서 같이 제주도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어디 놀러 온 것 같이 힐링도 되고 네, 재미난 셀프 촬영도 해봤지만 되게 재밌는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의료경영학을 전공한 찬희 씨는 제주도 여행을 즐기다가 카페까지 열게 됐다는데요. 오늘의 추천 메뉴는 뭘까요? 저희는 제주에서 산지 직송한 무농약 유기농 그런 제철 과일만을 사용하고 있고 지금 제철 과일이 청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담근 청귤청 에이드와 그 제주도의 상징인 현무왕 한라봉 다쿠아즈를 제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는 물론 카페 메뉴까지도 제주도를 아이템 삼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 독특한데요. 상큼한 청귤청 에이드와 처음 들어보는 현무암 다쿠아즈까지 맛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이게 나왔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우면서도 폭신한 다쿠아즈. 프랑스 과자에 제주도를 입힌 셈인데요. 여기 메뉴가 제주도 하면은 떠오르는 특색 있는 메뉴들로 가득해서 되게 신선하고요. 디저트들도 커피랑 먹으면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디저트들이라 만족합니다. 분위기가 휴양지 같은 느낌이어서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와서 이야기도 나누고 있으면은 힐링도 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안정된 직장 생활을 접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해가고 있는 전찬희 씨. 그의 다음 행보가 궁금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가맹 문의를 주시는데 아직까지는 이 가게에 집중을 하고 싶어서 이 가게를 조금 더 발전시킨 후에 브랜드화를 시켜 2호점, 3호점을 차려 손님분들께서 저희 가게에 오셔서 조금 더 힐링을 하고 가실 수 있는 사랑받는 공간을 더 만들고 싶습니다. 자신만의 감성과 이야기를 담은 개성 만점 공간에서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젊은 카페 주인장들. 그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이 만든 카페에는 오늘도 새로운 추억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